저희 회사는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해양 에너지 관련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실물은 저희가 바다에서 거대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실물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은 국내 및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는 아이템은 총 세 가지입니다. 부유식 바지선, 그 다음에 부유식 바지선을 활용했는 수중 조류 발전, 그 다음에 조력 발전. 여기 조류 발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다에 있는 조류가 전 세계가 약 1.2에서 1.5m 파세크라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에서 1.5m 파세크는 빠른 유속이 아니다 보니까 수중에서 빠른 회전력보다는 저희들이 토르크를 키우는 데 치중을 했습니다. 느린 회전력에도 불구하고 느린 회전력을 강한 힘을 발생시키는 지렛대 원리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렛대를 활용해서 강한 토르크를 발생시킨다면 토르크가 기하 변속으로 발전기를 발전시키는, 그리고 처음부터 강한 발전기가 아니라 용량이 적은 발전기지만은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느린 조류에서는 약한 발전기로, 그 다음에 강한 조류에서는 한 개 이상의 복류 다양한 발전기로 에너지를 최대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조력 발전 시스템은 지금 시화호 새만금 태양 가로림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상당한 수위를 가지는 수위차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화호 같은 경우에는 해수 유통을 통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면서 조력 발전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화호의 조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밀물대 창조식 발전, 즉 단류 발전에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수문을 달리함으로써 밀물, 썰물 다 발전할 수 있는 복류식 발전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해수 유통이 안 되어서 수질 악화가 되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문을 어차피 방조제에 발전기를 한 대 설치하고 수문의 변경만으로도 밀물, 썰물 다 발전할 수 있다면 지금의 평균 4시간 발전하는 단류식 발전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발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새만금이나 태안 가로림막에 적용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